지금 제가 질문만 드렸는데 지금 옆쪽에서 다 빵빵 터지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제주도에서 축구했던 거. 제주도에서 축구를요? 네, 배우들끼리, 그리고 스태프들 이렇게 몇명 모아서 오빠가 이렇게 그런 단합하는 자리들을 굉장히 잘 마련을 해주셔서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뭔가 좀 처음에 촬영하다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축구하면서, 풋살하면서. 뭐 사회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고마운 건 사실 촬영장이 어떤 촬영장도 다 쉬운 촬영장은 없는데 그 하루 쉬는 거에 제가 놀자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얘기를 이렇게 포장을 좋게 해줬지만 제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는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축구는 팀플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같이 부르고 축구하자고 하고, 근데 더군다나 너무 고마운 건 여기 있는 배우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루 쉬는 건데 쉴 만한데 쉴 법한데도 다 나와서 축구를 같이 해주고 심지어 다 운동신경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도 뭐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다이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아서 액션도 너무 네 잘하잖아요. 엄청 정현기가 다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찍는데 실제로 정현기 배우가 다이를 못 쫓아갈 정도로 그래서 다이한테 감독님 조금 천천히 뛰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잡혔으면 그 좋겠는데 정도로. 네, 긴장감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축구를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윙백으로 자리를 옮겨놓고 지금 약간 감독님 기자회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윙백의 댓글로 이다희. 예. 윙백의 이다희 네. 차은우 씨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두고 네. 성준이는 이제 리베로 역할을 리베로. 오, 어마어마한데요. 이팀 뭐. 그래서 했는데 진짜 재밌게 또잘 협조도 해주고 실을 뽑던데 같이 또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밥도 먹으면서 너무 좋네. 네 훈훈합니다.